자, 드디어 이거 크루저를 개봉을 해봅시다. 4월 15일에 주문해서 7월 8일, 그러니까 거의 3개월이 걸렸네요. 자, 한번 뜯어봅시다. 저는 직접 구매를 해서 미국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박스가 뭐 어떻게 됐냐. 그리고 배송대행지에서 물건을 확인한 상품 보고서. 그다음에 그렇죠. 아무것도 없네. 어디 보자. 이게 몇 개월을 기다려서 받은 물건입니다. 됐고. 충전기 본체가 있고요. 어떻게 됐지? 충전기 본체 보드, 리모컨, 그리고 휘툴이 들어있네요. 충전기는 컴퓨터 전원선이랑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요. 남아 도는 컴퓨터 전원선을 이용하면 되겠죠. 어댑터는 29.4V에 2000mAh 출력, 그리고 100V에서 240V까지 지원합니다. 리모컨, 티툴. 기존에 보드 타던 사람들은 티툴이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모드 전환을 할 수 있는 툴이 들어있네요. 설명서입니다. 자, 대망의 보드를 꺼내봅시다. 사실 이미 이거 크루저를 많이 타보긴 했는데, 자, 뭔가 이전 버전들이랑은 사뭇 다르네요. 여기 보시면 방열판이 있어요. 방열판. 기존에는 방열판이 없었는데 방열판이 추가가 됐고, 전원 버튼이 배터리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충전 포트도 위에 있고, 아래쪽에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위에는 이고라고 써있네. 뭐 다른 사람들은 유니크라고 써있는 사람도 있던데, 이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맞긴 한것 같은데 사람마다 또 다른가 보네. 스티커를 으악! 이야! 찢었어. 스티커를 뜯고, 스티커도 더럽게 뜯어지네. 으악! 시리얼 넘버가 적혀있고, 길이는 38인치, 무게는 6.3kg입니다. 스트랩도 연결이 되어있고, 뭐 사은품 준다더니 개뿔 없어.
꼴랑 스티커 한 장. 안에 뭐가 또 들었네? 포장을 팍팍 뜯어야 되나? 아하, 전원선. 미국용 전원선이 들어있고, USB, 마이크로 USB 케이블. 어차피 이 케이블은 안 쓸 거니까. 키툴은 뭐 그냥 평범하네요. 원래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걸 씁시다.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기껏 주문해 놨더니 우리나라에 와서 동작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죠, 종종. 저는 그런 게 아니길 바라며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본체 전원을 반대쪽으로 본체 전원을 켜고, 본체 전원을 켜면 전원에 불이 들어오고 삑삑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을 켜면 페어링이 됩니다. 자, 삑 소리가 나면서 페어링이 되고, 파란색 불빛과 녹색 불빛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녹색 불빛이 4번이면 풀 충전, 파란색 불빛이 4번이면 리모컨의 배터리가 풀 충전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잘 돌아가. 리모컨 모드에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가 있고, 토끼 거북이로 속도를 조정해 주는 게 있고요. 충전 포트, 그 다음에 라이트. 정말 이 라이트는 쓸데가 없어요. 불빛이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심지어 조작 중에는 버튼 여기 있어서 이 밀대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후진은 되지 않고요. 자, 이고 크루저. 여기 데크에 약간씩 찍힌 부분들 같은 게 있는데 이 정도는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 같고. 아이고. 자, 이고 크루저 개봉기였습니다.